야, 왜 준수야. 또? 야, 로또 복권 있잖아. 요거 1등 당첨금 아니면 사실 소용없는 거 아니야? 아, 당연한 거지. 다 품돌이지, 1등 아니면은. 아, 나 2등 됐는데. 1,000만 원! 야, 너 그걸로 뭐 할 거야? 나 이걸로 이 라스베가스 여행을 갈 거야. 와이프랑? 아니, 너랑. 사랑해! 야! 그러니까 너 와이프한테 이거 입조심해야 된다. 아니 그럼 조용히 해야 돼. 당연하지. 아, 됐어 됐어. 야, 라스베가스. 죄송하지, 지금 배차한테 뭐 하는 거야? 화나란다. 배차를 때리면 어떡해? 그러다가 배차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빠 병원비를 다 물어줘야 돼. 무슨 걱정이야? 아빠한테 1,000만 원이나 있는데. 들어가 봐. 나 아빠 푸닥거리 좀 해야 되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김 사장. 로또에 당첨이 됐으면은 그 잘 좀 숨겨놓든가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. 그 뭐 라스베가스 가스 도시가스 비난해. 죄송해.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저씨가 떼찌떼찌 할 거예요. 난 아저씨 귀때기 뜯을 거야. 아저씨 얼마 전에 저 두꺼비 집에서 비상금 찾다가 감전돼가지고서 보일러실에 쓰러져 있었지.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신고해서 살려준 거야. 안 되겠어. 내가 이거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. 하지마! 죄송! 제가 못하냐! 네가 원하는 거 다 줬다!